친구들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로 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58회까지 왔네요. 자, 58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센세이션 민석쌤입니다. 자, 이번 58회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낯설고 좀 어렵고 좀 어색한, 좀 낯선 그런 어려운 선지들이 좀 몇 개 튀어나왔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59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번 문제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자,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 대표 아이템, 바로 빗살무늬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 나왔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요, 농경과 목축으로 인해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우리 신석기 시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원시적인 형태의 수공업이 나타났던 거 신석기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구석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명도전과 발량전 같은 이런 중국의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됐다는 건 철기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다는 흔적이기도 하죠. 맞죠? 따라서 철기라고 보셔야겠고요. 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용동을 만들었다. 자, 거푸집 나왔습니다. 독자적인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꼽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로 인한 증거 세용동검, 다 우리 후기 청동기, 철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후기 청동기니까 그냥 철기라고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쟁기와 쇠사랑 등의 철제 농기구, 뭐 당연히 철기겠죠. 그쵸?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에 1번. 오케이, 쉽게 출발했고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가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지. 여러분들, 이런 낯선 사료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항상 키워드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했어. 키워드. 자, 키워드 보니까 왕검성이라는 키워드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거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일 겁니다. 이게 진짜 키워드죠. 그 다음에 밑에 사료에서는요, 한무제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 그리고 낙랑군을 설치했대. 와, 현도 설치했대. 자,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자, 왕검성은요, 고조선의 캐피탈이야. 하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거왕은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거왕. 마지막 왕이야. 여러분들, 정답은 고조선과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두고 중국의 한나라와 대립하다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지냈다. 이건 고구려죠, 고구려.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지배자 군장이 있었던 건 사만 아니야, 사만. 읍군이랑 읍차랑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기는 사만.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배상하겠다. 이건 부여에서 보여주는 어떤 생활 풍습이죠. 그 다음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여 책화라고 있어서 동화책, 바로 동해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요, 부왕, 준왕도 있었고, 이런 왕을 세습하기도 했고, 또한 상대부 장군이라고 하는 이런 관직을 갖추는 등 나라다운 모습을 잘 갖추었던 나라가 우리의 고조선이었죠.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여러분들, 아, 정말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자, 동성왕이라고 나왔습니다. 백제 동성왕. 자, 백제 동성왕 때 신라의 어떤 왕과 소지마리감과 혼인동맹을 합니다. 물론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이 결혼했다는 게 아닙니다. 둘이 이제 게이가 아니잖아요.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소지왕 때, 소지왕 때 동성왕이 그 신라의 그 이찬 비제 딸, 여기 나와있네요. 과 결혼하는 거죠. 신라 귀족과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혼인 동맹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백제랑 신라의 어떤 나지 동맹이 한층 더 두터워지는 게 바로 이 또 혼인 동맹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료가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백제와 신라 간의 그런 관계가 더 끈끈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고구려가 강성했기 때문이야. 맞죠?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우를 공격하여서 백제를 짓밟아 버렸죠. 그 이후부터 이제 신라와 백제는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던 거야.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그쵸?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버풍왕이 금강가를 병합하였다.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뭐 밑에 있는 사료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배경이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이러한 원인은 장수왕의 어마어마한 파워 때문에 그렇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4번 문제죠. 자, 각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거 그랬네요. 3점짜리로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진흥왕 나왔어요. 진흥왕. 이사부에게 명령했다. 자, 근데 우리가 진흥왕 하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전성기야. 진짜로 흥했던 진흥왕. 그쵸? 자, 한강도 먹었고요. 전성기니까. 특히 한강 먹고 어디 먹었습니까? 한 대 맞을래? 아하! 대가야 먹었어. 오케이, 말이 너무 잘했어. 대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쭉 사료를 읽어보면, 마침내 멸망시켰다.
대가를 멸망시켰다는 스토리야. 이렇게 내용이 빠질 수 있단 말이지. 따라서 이 가나란 가야, 대가야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동도부가 설치되었다. 고구려가 멸망되고 나서 당이 설치한 군사지역이죠. 따라서 이건 고구려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22담론은요, 백제와 관련된 얘기죠. 중앙관제가 삼성육부제로 정비됐다. LG육부제가 아니라 삼성육부제다! 이거 발해 아니었습니까? 발해? 고려는요, 이성육부제였고, 그죠? 자, 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를 파악한다. 여러분, 이사금은요, 초기 신라에 있었던 왕호 명칭 중 하나야.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할 때 그 이사금이죠. 그래서 환창 앞에 이야기니까 관련이 없고요. 자, 고령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대가야였죠, 대가야. 고령 지방의 중심지역, 바로 대가야. 후기 가야연맹의 중심지였죠. 정답은 따라서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2점짜리지만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 이거 역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좀 스토리텔링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당나라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서 침입할 전투가 벌어졌대. 자, 병력의 열세와 내부의 분열로 함락이 되었지만 그 뒤에는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침략, 당의 침략을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당나라 앞에 있는 중국의 왕조가 수나라였지. 그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유야. 여기 이유. 그럼 이제 다라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고구려 멸망한 건 아니겠죠? 고구려가 싸운 거니까. 그러니까 다 아니면 라란 말이야. 많은 학생들이 아마 다라고 체크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다가 아니거든요. 정답은 라입니다. 라. 자, 연개소문의 정변을 통해서 연개소문이 당시 고구려 왕 영유왕을 제거하고요, 보장왕을 왕에 앉히면서 권력을 장악했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연개소문이 당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강경한 외교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고요, 대당 강경책을 취했단 말이야. 그 와중에 당이 쳐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6번 문항 가볼게요. 자, 가나 사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역시 3점짜리. 이런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리죠. 항상 선생님이 말하지만 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어떤 국제정세를 기억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 그 전후 과정은요, 스토리를 꽉 잡고 순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늘 나오는 문제고 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자, 일단 가 같은 경우는요, 사비성으로 진입했대. 그리고 항복했대요. 백제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이 무너졌다. 바로 660년 백제 멸망 아닙니까? 백제 멸망이야. 맞죠? 나는요, 지금 뭐 유인원과 같은 신랑 김범미 나왔죠. 쭉 나오다가 키워드를 찾아야 돼. 자, 주류성. 그다음에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대를 만나. 백강 전투. 백제 멸망하고 나서 일본이 백제를 도와줬단 말이야. 백제 망하니까 일본 애들이 자신들의 왕 천황 즉위식까지 미루고 도와줬단 말이지. 이게 백강전투예요. 백제 멸망과 관련해서 백강전투, 대표적인 백제 부흥운동이었죠. 그다음 그 사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했을 때 부흥운동 관련된 스토리 찾으면 되는 거야, 결국은. 백제 부흥운동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볼게요. 사찬 시득의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나 이유가 되는 거지, 기벌포 전투. 의자왕의 윤충 장군을 보내가지고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했다. 이건 가 이전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 나왔습니다. 복도. 특히 복신만 기억해도 땡큐지. 비읍자잖아. 비읍자니까 백제 부흥운동 아닙니까? 백제 부흥운동. 비읍자. 그죠? 답 3번이 됩니다. 개백이 이끄는 황산벌 전투. 나 이전이 되겠죠? 백제 멸망 직전. 자, 그 다음 안승이 신라에 대항하여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자, 신라에 대항한 게 아니라 안승이라는 사람이 신라에 의해서 당나라에 대항하게끔 하고자 보덕국 왕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가 고구려 멸망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멸망은 나 이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들어갈 적절한 말은 바로 부흥운동, 복신, 도침 이런 백제 부흥운동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7번 가봅니다. 이어서 7번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한 등급 58회가 1번부터 쭉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공부를 소홀했던 친구들은요, 많이 어려웠을 법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야. 물론 열심히 공부했다면 여러분들 쉽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신라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구주 오서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페이퍼킹 때, 신문왕 때 구주 오서경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를 했죠. 그렇죠? 이 시기는 통일 이후가 되는 겁니다. 통일 이후. 통일신라 이후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벽난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구는요, 고려죠, 고려. 예선강하고 있었던 고려의 국제무역항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수치를 위해서 촐랑문서 제작했다. 역시 이게 정답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호구조사 근거 자료야, 이게.
바로 촐라문서는 통일신라 때 나타난 내용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군 등에 수출했다. 뭐 변한 이야기가 되겠지. 아니면 가야 이야기나. 그렇죠? 가야라고 할까? 그 다음에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신라 지즈왕 때 이야기가 되겠죠. 지즈왕. 그 다음에 5번 선택지가 여러분 만만치 않았을 거야. 진짜 5번 인정. 5번 선택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도시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백제의 22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글씨가. 백제의 22부가 있어. 그 22부 중에 하나가 도시부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따라서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너무 쉽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딱 보고 탁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문학 나왔습니다. 맞죠? 황제국 체제를 자책했던 나라. 여러분들 누구죠? 바로 발해 문왕 이야기니까 발해 물어보는 겁니다. 기인 제도는요, 왕건,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었던 거고, 태조 왕건. 정삼에 있는 백제의 귀족회의 아닙니까? 주요 행정관서로 집사부를 뒀다. 통일신라 이후 국왕의 비서기구로서 권력기구가 되었던 집사부가 되겠고요. 통일신라. 자, 그 다음에 주자감은 바로 발해의 국립교육기관이죠? 정답은 4번. 오케이, 좋아요. 자, 광독 춘풍은 고려 광종 때 독자적인 연호 아닙니까? 따라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도 여러분들 늘 나왔던 문제죠. 후삼국 통일 과정에 나오는 사력박스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변사 1만 명을 시켜가지고 도와주라고 했대. 어떤 나라를 도와주라 했냐면 바로 신라를 도와주라고 한 거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죠. 견훤이 왕군이 보낸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자, 왕경, 여기서 왕경이 이제 경주가 되는 거야. 신라 수도 경주. 당신은 금성이라 불렀죠. 자, 여기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바로 포석정입니다. 여러분, 경주 다녀온 친구들은요, 포석정이라는 곳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요렇게 동그랗게 그 원 형태의 그 수로가 있어. 거기다 이제 물 흘러버리고 잔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돌려 마셨던 포석정. 자, 여기서 이제 죽었던 신라의 왕이 경혜왕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경주를 쳐들어가가지고 포석정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경혜왕을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이제 당시 스토리란 말이야. 그때 왕건은 이미 그 신라를 도와주러 가려던 찰나였지만 이미 상은 게임 끝난 이유였죠. 그러니까 이 상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자, 이제 신라 멸망 이유가 나와야겠지. 멸망 이야기가. 자, 경수랑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혜왕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수랑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김은돌의 반란은요, 통일신라 뉴스펠펄킹 때 이야기고, 장문유가 발해의 등주성을 공격했다. 무왕 때, 발해 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다. 후곡으로 이야기고요. 원종과 애노의 난은요, 신라 말 진성여왕 때 있었던 사건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포석정이라는 단어를 알고 경혜왕으로 연결했다면 5번으로 쉽게 골랐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헤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 자, 10번 문제인데요. 와, 10번 문제. 박수.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 돼. 자, 선종과 관련된 9개의 사찰, 부산선문이라고 하죠. 자, 선종불교와 관련돼 있고요. 선종불교는요, 통일신라 이후, 즉 언제입니까? 신라 말에 유행했던 불교야, 이건. 신라 말에 특히 호적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굴산사라고 하는 사찰이 두 번 나왔죠. 막 가지산문 이렇게 나왔고요. 이 구산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놓고 선종불교라고 나와있어. 또 힌트. 만약에 이 단어가 없었다면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였을 거야. 근데 선종이라고 나와줬어. 그러니까 결코 3점이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신라 말. 우리가 신라 하대라고도 하죠. 어지러웠던 상을 우리가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원강의 세소개의계. 이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그 삼국통일 전 이야기죠. 그쵸? 세소개는. 그 다음에 김대문의 화랑색이 김대성 불국사. 다 통일 이후 모습이 되겠고, 최치원 이야기가 나와야겠지. 신라 말에 그 진성여왕에게 심우십조라고 하는 개혁원을 올렸던 최치원. 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운의 육두푼 최치원의 노력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정답 4번입니다. 짜장 스님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했다. 이건 언제입니까?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 때. 그러니까 황룡사라고 하는 저는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고, 황룡사 구축 목탑은요, 선덕여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존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고요.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역시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제, 이런 문제는. 자,
그리고 박사가 나왔으니까 백제라고 연결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과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제도는 고려 시대 때 시행됐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나라는 고려야, 고려. 근데 더 강력한 키워드가 12목 나왔죠, 12목. 자,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걸맞게 지방관을 파견했던 최승무의 시무 18조를 수용했던 바로 고려 성종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야 됩니다. 과거제는요, 광종 때고요. 양영고를 설치했다. 관악진흥책으로서. 이건 예종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 예종 때 이야기 써드릴까요? 광종, 고려 예종 때 이야기.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면서 순수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게 했던 건 공민왕 때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무 18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12목을 파견하는 등 유교통치 이념을 확립했던 바로 성종 4번이 되겠고요. 정계와 계백요사라고 하는 건 왕건이 남긴 어떤 유언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인데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역시 키워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료 박스를 보면 키워드를 찾으라 그랬죠. 구제도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창 나왔습니다. 요거 두 개가 키워드야.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 시대 때 사회 정책으로 알수 있는 거죠. 자, 활인서라고 하는 건요, 그 조선 시대 때 이어진 어떤 그 기구라고, 복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대법은요, 고구려 고국 천황 때 국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최초의 춘대추나 빈민구제제도라고 볼수 있겠죠. 향야 집성막은요, 지읒자, 시읒자니까 조선 거죠, 조선 거. 자, 그 다음에 구왕차료는요, 명종 겁니다, 명종 거, 오케이? 자, 구명조끼 떠올리세요. 구명조끼. 구왕차료는 여러분, 구명조끼처럼 사람을 살리고자 만든 책이야.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 책이 구왕차료라 그래가지고 조선 명종 임금 때 쓰여진 책입니다. 자, 제2보가 역시 또 광종 임금 때 고려시대 때 있었던 펀드 이름이지. 그쵸.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3번. 키워드 찾을까요? 자, 박서 나왔습니다. 박서. 김경선 나왔습니다. 박서. 복서. 여러분, 싸움 잘했던 사람이야. 몽골을 들고 싸웠던. 특히 몽골의 1차 침략 때 박서 장군이 활약했다. 자, 몽골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가의 침략은 몽골과 관련된 침략이야. 김종서 육진 세종대왕 때 여진과 관련된 스토리고요. 서희를 보내서 외교단판 벌였다. 이거는 거란과 관련된 거지. 여진, 거란. 그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구성 역시 여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고려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고 몽골과 저항 준비를 했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화통도감을 만들었다. 고려 말 해안가를 노략질했던 왜구애들 쓸어버리려고 만들었던 거죠. 자, 왜구와 관련된 겁니다. 자,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자, 14번 문제도 역시 낯설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요거 주전도감, 화폐, 그쵸? 그다음에 주식점 이런 점을 운영이었다는 등 고려의 어떤 화폐 장려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 고려니까 여러분 고려랑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돼요. 활구음병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이렇게 된 우리나라 지도로 본다. 이렇게 뭐랄까? 호리병 모양 닮은 요 활구음병이라고 하는 게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고액 화폐였습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고요.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발의 이야기입니다.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던 건 송방일 여러 지점에 있다 설치했던 건 송상 활동했다. 조선 후기 이야기야.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죠. 그 다음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바다를 청소하는지는 바로 보고보고 장보고 이야기죠. 장보고 이야기.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시전이 설치됐다. 그 지정왕 때 이야기입니다. 신라 지정왕 때 이야기. 정답은 고려와 관련된 건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 역시 좋은 문제야. 여러분 항상 그 역사서들은요 좀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고려 역사서, 고려 후기 역사서로서 자, 이 왕의 건국 일대기를 서술했대요. 자, 이 왕의 건국 일대 수수기 바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글 바로 이규보의 동명왕평 이야기입니다. 자, 동명왕이 누굽니까? 주몽. 그렇죠. 고구려의 시조 이야기죠. 자, 이렇게 고구려에 대한 어떤 계승 의식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죠. 따라서 1번이 되겠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이건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발해 역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전기를 바탕으로 역사서를 선술했던 건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지.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일연의 삼국유사가 대표적이죠.
물론 이승유의 제왕운기도 있고요. 삼국유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삼국유사. 그리고 이거랑 비교 잘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할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이런 문제는 넘어갑시다. 빨리 문 아파트니까 딱 사진 보고 턱 튀어나야지. 자, 상감천자 나왔어요. 상감천자 이거 아닙니까? 맞죠? 매병, 운항문의 매병 대표적인 상관기법을 활용한 고려의 대표적인 걸작이죠. 아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삼관청자가 되겠습니다. 다 청동 은립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시대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청화백자 이야기죠. 청화백자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아, 좋은 문제입니다. 전하, 네 가지 이유로 불가옵니다. 고려의 마지막 무장이었던, 고려의 무장이자 조선을 만들었던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당시 고려 왕 우왕이 명령했던 요동정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왕이 된 거야. 이성계란 말이지. 조선 건국자 이성계. 자, 이성계가 새 도읍이 정해졌다. 바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거죠. 나중에 조선 만들고 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만들기 전 위화도 회군 이후 딱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뭐 위화도 회군이 나오던 거 아니면은 뭐 조선의 토지제도 기반이 되었던 과점법 실시 이런 게 나와야겠어. 그렇죠? 이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조준 등의 급진판 신진사대부들의 건의로 과점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만든 거라 그랬어. 오케이? 자, 홍문관이 설치됐다고 조선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경국대전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완성된 건 조선 성종 때 이야기. 조선의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고 성조 때 완성이 되었죠. 자, 연문군등법, 우리 세종대왕이 했던 합리적인 조세 수치 제도죠. 자, 음악 이론을 집대성한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맞죠? 악화개벌. 자, 그다음 18번. 이해란 인물이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자, 이해라는 분은요, 자, 개해약조 체결에 기여했던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야. 자, 이종무 삼계탕? 암기 비법이었는데, 이종무 삼계탕? 선생님 책에 암기 비법도 있잖아. 이종무 삼계탕? 자, 이종무가 여러분들, 탕탕탕탕탕 쓸어버렸지. 어디를요? 쓰시마 섬을 정벌해버렸죠. 세종대왕 때. 그쵸? 그리고 그 세종대왕 때는요, 삼포를 개항했어. 그걸 개해약조라고 하죠. 개해약조. 삼포, 부산포, 연포, 체포. 그쵸? 외인들에게 삼포를 개항해서 제한적인 무역을 허락했다. 4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하절사, 성절사는요, 명나라 청에 파견했던 사절단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요. 무역선을 설치했다. 이거는 여진과 관련된 거. 관군을 설치했다. 거란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고려 정종 때 만든 특수부대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부평관을 설치했다. 부평관은 여러분들, 그 청나라 사신들을, 청나라 사신들. 청사신, 청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밑줄긋은 전하의 제의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그랬네요. 조금 이제 속도를 내볼게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농사직설 이야기 나왔어요. 농사직설. 자, 세종대왕이죠. 농사직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서를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었고, 농사직설 조선가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죠? 자. 세종대왕 관련된 거, 그 예약을 정리한 가래집람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조상님인 김장생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 숙종, 아, 조선 숙종 때 이야기, 숙종 때 썼던 대표적인 의뢰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국가 의뢰를 정비했던 국조 오례의를 완성했다. 또 성종이야. 고려 성종이 아니라 조선 성종. 조선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아동용 윤리 역사 교과서에 동몽 선습이 간행되었다. 이게 이제 천자문 띄고 어린 학생들이 읽었던 어떤 교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종 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자, 지금 세종대왕과 관련된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렸을 것 같기도 한데, 세종대왕 때 여러분들 선생님 정말 많이 강조했던 바로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유교 윤리서를 썼죠. 정답은 4번이 되겠는 겁니다. 성악지교는요, 율곡 이이가 썼던 거, 선조 전후를 이렇게 썼던 책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중재인을 추국하는 곳이다. 왕명으로서 중재인을 취급하는 거. 바로 의금부 아닙니까? 의금부.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 왕의 재판소라고 볼수 있는 의금부. 의금부 판사, 의금부 도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고요. 의금부는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였다. 끝났죠. 정답 1번입니다. 사림의 권위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 이건 소격서라고 하는 관청이 되는 것 같아.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소격서라는 관청이 되겠고요. 사관우 사원부가 함께 삼사를 불렸다. 홍문관 이야기가 되는 거죠. 홍문관.
자, 그 다음에 오프미아의 관원에 대한 석영골 행사였다. 3, 4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출신들의 학자들이 검사관으로 등용이 됐던 건 우리 정조임금 때 규장각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조금 속도 내볼게요. 21번부터 갑니다. 자, 이 부대는 바로 뭐냐라고 했어. 임진왜란 중 만들었대요. 유성룡의 군대 건의로.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죠? 훈련도감은요,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포수, 살수, 사수라 그래가지고 삼수병, 조총부대와 그 다음에 창과 칼을 휘두르는 부대, 그 다음에 활 쏘는 부대, 이런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었었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 때 2군 6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진도에서 용장산성을 쌓고 몽골과 청했던 건 삼별초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국경지대인 북계 양계에 주둔했던 건 주진군이라고 하는 고려의 지방군이 되는 겁니다. 자, 수원화성에 외형을 설치했던 건 바로 정조 때 국왕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장용령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정답 4번, 22번입니다. 자, 22번 좋은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가 같은 경우는 이괄의 난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괄의 난은 광해군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권력을 잡고 집권 초에 있었던 사건이야, 이괄의 난은.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그에 따른 상을 주는 거에 관해서 이괄이 2등 공신으로 책봉이 됐단 말이야, 이분이. 이분이 말이야, 불판은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죠. 이게 이괄의 난입니다. 자, 최명길이 나오고요. 자,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한다. 지금 남한산성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이거 병자호란 때 이야기죠, 지금. 병자호란 때. 자,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상의 스토리를 물어보고 있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병자호란 전에 뭡니까? 정묘호란이야, 정묘호란. 그쵸, 정묘호란. 정묘란. 정묘란 때 그 정봉수와 이릭 같은 의병장들이 활약하기도 했어요.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순신, 권율 다 임진왜란 이한 때 이야기고요. 서인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인조반정이 일으켰던 거 이건 가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 관련 없죠? 정예림의 모반 사건은 또 한참 앞으로 가야 돼. 선조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정답은 1번이었고요. 여러분, 정봉수와 이립! 정봉수와 이립! 정봉수와 이립! 대표적인 정묘란 때 의병장이니까 이제 어느덧 많이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파악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정봉수와 더불어가지고 정문부라는 분과도 헷갈리면 안 돼. 이 정문부가 이번에 또 우리 한능고 58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문부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장이야. 함경도 지역에서 북관대첩이라고 하는 승리를 거뒀던 분이죠.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고 여기는 정묘호란 때 의병장이야.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비슷하진 않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3번 계속 이어서 갑니다. 만상이라고 하는 상이 나왔습니다. 의주 나왔고요. 자, 이 경로를 따라 바로 청과 왕래했던 상인들이죠. 청. 그죠, 청. 청, 청나라입니다. 자, 박의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변했다. 쓰시마섬, 일본과 관련된 거고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청했다. 당시 청과 숙종 때 국경선 논의 끝에 세웠던 비석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한성에다가 동평관을 두었다. 외인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일본, 일본. 쌍성 총관문은요, 몽골과 관련된 거고요. 자, 포로 성환을 위해서 유정이라고 하는 삼형대사를요, 회답견 쇠한사로 일본에 파견했었죠. 그렇죠? 정답은 청과 관련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 다음 문제가 마찬가지로 조선의 대표적인 그 세금 제도를 개혁했던 분. 균역청, 균역법, 영조 이야기죠. 영조 이야기. 자, 우리 이제 영조 문제도 어느덧 정조와 영조는 안 나오면 사는 건 시험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늘 나오는 왕입니다. 그죠? 자, 그 수도지바 수도를 방해해서 금형을 설치했던 숙종 때 이야기. 조선 숙종 때 이야기. 속대전을 펼치 영조죠. 영조. 경국대전은 성종, 속대전은 영조. 대전 통편은 정조, 대전 회통은요, 희응자, 흥선대원군이죠. 정답은 2번이 됩니까, 2번? 자, 삼군부를 부활시켜 궁극기무를 전담하겠다. 방금 이야기했던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비변사를 헉 깨버리고 군사 업무를 삼군부를 부활시켜가지고 전담하게 만들었죠. 초계문신제는요, 정조 임금이 되겠고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됐던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이죠. 맞죠? 정답은 2번.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와, 연조기감이라고 하는 게 이거 향리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다. 자, 어떤 명부에 올라갔던 인물들이 바로 향리가 되겠습니다. 향리. 자, 고려시대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요, 그 고난이 낮습니다. 아전격으로 격하했기 때문에. 그쵸?
자,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던 건 조선시대 수령 이야기고요. 잡과를 통해서 선발됐다. 이건 기술관들의 이야기죠. 감사 또는 방비기라고 불렀던 건 수령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방, 호방 같은 육방이라고 하는 향리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호, 예병, 형공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이방이죠. 이방. 예, 살떠 하는 애들. 그치, 정답 4번이 되는 거야. 자,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던 건 고려의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권력 기득권이 되겠는 거고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자, 해미 순교 성지. 자, 어떤 순교지입니까? 병인 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한국 근대사에서는요, 종교적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절도산. 서울 양화대교 옆에 가면 절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천주교 성지이기도 하죠. 바로 천주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거 탄압사건은 이제 병인 박해 이야기잖아. 그쵸. 이것 때문에 병인 양이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미륵신앙이죠, 이거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은요, 동학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다. 지금도 자리잡고 있는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죠. 단군을 숭배했던 민족 종교는요, 대종교, 뭐 단군교라고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소개되다가 이게 점차 종교화되었죠. 서학이 천주교. 따라서 답은 5번. 자, 27번인데요. 27번 좋은 문제 역시. 이제 이분이 이제 너무 많이 나 다산 정약용이죠. 정약용. 자, 여유당전서라고 하는 책도 있고 정약용 선생님 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흠음심서, 마가외통 이런 처수를 했던 분. 자,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 환전론을 이야기했죠.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비판했던 책은 바로 박지원이죠. 박지원. 양반이면서 노론 계열이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센세이션이었죠. 의사문답은요. 자, 홍대웅이라고 하는 실학자죠. 그 다음에 북학은요. 박재가지. 제가 북학의 원조예요. 북학이라는 책을 썼죠. 자, 경세유포에서 경세, 세상을 운영한다. 세상을 경영한다. 어떤 표준이 되는 책을 제시했죠. 국가 제도 개혁에 대한 책을 제시했던 비전을 담은 책. 바로 정약용이 썼던 책이죠. 정약용 선생님은요, 진짜 조선의 레오나드로 다빈치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여러 방면에서 능통했던 당대 최고의 천재였죠. 천재. 엄청난 책들이 많아. 그치?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책들 말고도 더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정약용 선생님 또 거중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맞죠? 자, 그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창녕의 관산 서원에서 자, 매주 시설이 발견이 됐대요. 자, 이게 이제 만동묘. 만동묘 철거 이후 서원을 철거했다. 만동묘가 이제 명나라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그 추모하는 서원이었는데, 당시 성리학적인 어떤 상징의 어떤 심볼이 됐던 게 이 만동묘 서원이었단 말이야. 자, 서원을 철거했던 우리 흥선대원군 이야기죠. 자,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47개 서원만 빼놓고 전부 다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서원 철폐 흥선대원군 고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총부대가 나선정벌로서 파견됐던 건 효종대 이야기가 되겠고요.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 이거는 있잖아, 철종대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종이 왕으로 집권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도 정치의 그런 문란함 속에서 홍경련왕과 그 다음에 그렇지 바로 진주 임술 밀란이 있었죠. 그때 그 이후에 대한 해결책이 삼정이정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종이 왕이 오르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으로 고른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 박규수라는 인물 때문에. 물론 박규수는 고종 시대 때도 활약을 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평양 감사했던 인물이거든. 그 다음에 지역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련 아님, 이것도 여러분 앞에 시기라고 했고, 자, 바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참고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평양의 사또 이름이 누구라고? 박규수라고. 이것들 경계를 짓는 거지. 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던 신의 통공 정책은요, 바로 금난정권 폐지, 바로 조선의 정조임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9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이고야,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고요. 녹두꽃이 피고지다. 우리 영화,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였나요? 녹두꽃도 있었는데 SBS에서 방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자 고부밀란과 1차 봉기 그 다음에 2차 봉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전주성을 점령하고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2차 전투 2차 봉기 때 있었던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2차 봉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차 봉기 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잖아. 2차 봉기는요, 반외세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는 경복궁 쿠데타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청일전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중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되는 게 바로 동학의 2차 봉기였죠. 따라서 2차 봉기 때는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는데 바로 남접과 북접이라고 하는 이 동학의 두 조직이 연합을 한다니까. 정답은요, 여러분 2차 종지 때는 두 개의
연합조직이 만들어진다. 남과 북 두 개. 두 개죠? 연합조직.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황토현 전투는요, 여러분들. 하, 여기 사이 들어가겠지. 1부와 2부 사이에, 그치? 근데 백산에 모여서 4대강렬 펌퍼였다. 역시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의 사이에 들어가겠네. 최시영이 동학의 교주가 되었다. 이거 1부 앞에가 되는 거야. 맞죠? 교주 신혼운동도 동학이 터지기 전에, 동학 노미운동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1부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흐름, 동학 노미운동은요, 여러분들, 고부밀란과 1차 봉기와 2차 봉기 큰 세 가지 덩어리를 나눠놓고 정확한 원인과 결과 스토리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는요, 동학 노미운동 순서 정말 미치도록 나온단 말이야. 물론 우리 한등급 시험도 예외는 아니고요. 자, 30번 가겠습니다. 와, 연도 문제 나왔어. 우리 한등급에서 연도 문제가 나온다. 연도 문제. 물론 연도를 외우라는 건 아니야, 이 문제는. 봐봐. 선생님 수많은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선생님이 또 이제 강의를 이 진행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 구구. 달리는 것들은 구구다. 은하철도 구구구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구구구. 자, 최초의 철도 경인선. 그 다음에 전기임으로 달리는 차, 전차. 이런 것들 달리는 것들 다 언제냐면요, 1899년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뭐 나와있죠, 여기. 전기 힘으로 달리는 전화. 전화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 들어가는 것들이 전기, 전화, 전차, 맞죠? 지금 다 언제냐면,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거야. 대한제국이 1897년. 조선의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그 이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 이후를 골라야 돼. 연도를 외우란 문제가 아니거든? 이 광해원은요, 갑신정변 이후 1885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요. 한성순보는요, 한성삼보 이렇게 해도 되겠죠. 83년이야. 기계창도 83년. 특히 청나라에 다녀왔던 영산사 일행이 다녀와서 만든 거죠. 경부선, 최초의 철도라니까. 그 다음에 이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이거 누가 보래도 4번이야, 4번, 4번.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5번 문제는 우정국 나왔잖아. 우정국은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발생했던 장소 이름이잖아. 갑신정변 한참 앞으로 가야 돼. 갑신정변 84년이거든. 답은 5번입니다. 아야, 4번입니다.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 31번. 자, 당시 시위대 대장 박승관이 자결했다. 아, 박승관이 자결했다. 이 끝났습니다. 첫 글자와 끝 글자 딱 읽어보니까 끝났어. 바로 해산된 군인들이 분노하면서 의병과 가담하고요. 의병과 손잡았던 바로 정미의병과 관련됩니다. 이 정미의병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병의 성격을 벗어나서 군대 교전의 성격을 띄었다. 그래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보이게 됐던 게 정미의병이고요. 이 정미의병의 배경은 당연히 정미칠조약이라고 하는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맞죠? 바로 고종의 강제태위 이후에 군대산 이런 거 연결 지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백오인 사건은요, 신민회가 해산됐던 관련된 사건이고요. 데라우치가 총독으로 부인되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된 거죠. 기후각서는요, 여러분들 사법권이 박탈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회가 한일 병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이제 넘어가는 거죠, 1910년에. 자, 그 다음에 32번. 자, 고종 때의 기록인데요. 고종실록에 이때 내용이 없다. 왜 이때 내용이 없지? 왜 내용이 없는 거야? 바로 이 개혁으로 끝났죠. 태양력이 추진됐다. 태양력. 자, 선생님의 센세이션! 함기 비포. 자, 선생님이 을미개혁은 이것만 해오라 그랬어, 내가. 이것만 해오라 했다고. 자, 을미개혁 싹둑 단발령이야. 그 다음에 주사바늘이죠. 종두법. 그 다음에 달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달력이 바로 뭐야? 태양력이다. 이때부터 양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양력을 세운다. 연호가 건양이었어.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가방에 우편함, 편지봉투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중단됐던 우편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학교, 무슨 학교? 소학교를 만들었다. 을미격의 암기비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 찾으면 돼. 이렇게 푸는 거지.
센세이션 암기 비법 이렇게 쩐다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책에 다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나머지 선지들도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보자고. 지게암은 광무기역대 했던 거야. 이건 을미기역인데 대한구 국제를 반포했다. 역시 대한지구 광무기역대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교정청을 설치했다. 이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했었던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자 만든 단체였습니다. 자,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 통합했다. 조선 정부가 통일기마문을 만들고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이유 속에 나오는 거니까 자, 188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880년 통일기마문 만들어지고 나서라고 보면 될것 같아. 정답은 을미기역이니까 3번이 되겠겠죠? 자, 33번 문제인데요. 할머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인가? 쭉 읽어봤더니 할머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다.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해외 이민, 서양으로 가는 해외 이민이라고 볼수 있는 바로 하와이 이민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땡볕 내리쬐는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또는 파인애플 농장에서 또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매니깽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나왔으니까 하와이가 되겠거든요, 하와이. 이게 또 키워드야, 여러분들. 호놀룰루. 하와이에 있는 대표적인 그 도시죠, 도시 지명 이름이죠. 호놀룰루. 하와이죠, 하와이. 가, 니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요. 하와이. 자, 중광단이 설치되었다. 여기는 북간도 이야기입니다, 북간도. 권읍신문 연해주고요. 한인사회당이 만들어졌다. 이건 또 연해주 이야기입니다. 이두개 연해주야. 북간도고요. 자, 신흥무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간도. 아, 북간도가 아니라 서간도죠, 서간도. 쏘리, 미안해요, 서간도. 자, 대조선 국민문단이라고 하는 미주 지역에 있었던 바로 하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제 사료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뭘로도 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도로도 대비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여기가 서간도, 북간도라고, 서간도, 남만주라고도 하죠. 이거 북간도, 북만주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 연해주죠, 연해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있는 게 이제 미국 하와이고. 자, 이렇게 위치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도까지 같이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34번 문제인데요. 지금 문화적인 정치의 기초를 확립하겠다. 문화통치죠. 지방자치도 허용해주고 조선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대하겠대. 무관이 아니라 문관도 임명하겠다 한다라는 건데, 자, 결국은 철저한 기만통치였던 20년대 문화통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맞죠?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조선 사상망 예방 구금령은요, 일본의 세 번째 통치 방식, 민족 말살 때 있었던 이야기고, 부나라군도 이제 그 시작 전기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고, 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은요, 20년대 문화 통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경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는 거고요. 내선 일체를 강조했던 건 역시 마찬가지로 3, 40년대 일본이 1931년 중일 전쟁, 특히 37년 이후 31년 만주 사변 이후에 37년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했던 이런 정책이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우리 일제 강점기 내용 시기 구분은요. 정답은 1번. 자, 35번. 어려운 문제 나왔어. 35번 문제는 선생님도 당황했어. 오씨, 뭐야? 물론 선생님은 쉽게 풀지만 이거 우리 애들 어렵겠다, 우리 학생들 어려워하겠겠다라는 문제였는데, 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할 때는 항상 A파트와 B파트를 나눠놓고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A파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상하이 시기의 임시정부와 마지막에 충칭으로 정착했을 때, 충칭으로 정착했을 때, 충칭 때의 임시정부 시기,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임시정부가 대통령제로 출발을 했었어. 삼권분립의 바탕을 두었다. 근데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나서, 자, 박은식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되고요. 박은식 대통령이 병사하시고 나서 2차 개헌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헌법을 개헌했단 말이야. 그때 국무령으로 바꿔. 대통령 다음에 국무령 중심으로 바꾸죠. 국무령 중심.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고 그래요. 오케이? 일단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임시정부가 계속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도망다니게 되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31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쏘리. 돌아다니는 거야. 상하이를 떠나서 도망다니는 거지. 상하이 떠나서 계속 이제 창사에서 광저우 쭉 가다가 충칭까지 간단 말이지. 이게 여기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칭에서 정착했을 때가 1940년이었는데, 연도 여기 쉽죠? 이거는. 자,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바로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를 창설해요. 그쵸? 그리고 이듬해인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자 일본에게 대일 선전포고를 해요. 이해됩니까? 정말 좋은 문제. 정말 멋진 문제. 이야, 어떻게 이런 문제 됐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가, 다, 나.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오케이? 자, 36번. 자, 폭탄 나왔습니다. 육혈포. 폭탄을 구했다. 육혈포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멍이 있는 곤충이야. 이렇게 된 곤충 알죠, 여러분? 이렇게 된거 있잖아, 그쵸? 빵! 쏘는 거 있잖아, 그쵸? 자, 정말 총한 자루와 폭탄만 쥐어주면 이분들 날아다녔던 분, 진짜 가슴 뜨거운 분, 정말 대단했던, 바로 밀양경찰서 폭탄 사건이 나왔는데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아,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다 좋은 내용들이고. 김원봉 나왔죠? 맞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한다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의 정신적 강령 뭡니까? 신채호의 조선 혁명선언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정답 1번.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건 보안회가 되겠고요. 3. 복벽주의를 내세웠던 건, 자, 1912년에 주재됐던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했던 건 우리가 방금 봤던 임시정부 이야기가 되겠고요. 충칭에 정착한 이유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봉창의 도쿄 마차에다가 폭탄 던진 의거는 바로 한인의 국단 의거가 되는 거니까 의열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나가사키 원포 피해자 위령. 자, 국민 징병제로 인해서 또 일본에 수많은 또 우리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그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원자탄을 투하했을 때 우리 예꿎은 조선인들이 그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입니다. 정말 이런 건 가슴 아픈 내용이야, 진짜. 무슨 잘못입니까, 그쵸? 아, 그래요. 아무튼, 자, 징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에 가장 극악했던 30~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 시기 때는요,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향촌 사회를 통제하고요, 한국인들의 생활 같은 것들을 통제했죠. 10년대 무단 통치고요. 치안유지법은요, 여러분 치안유지법은 그 20년대, 20년대, 그쵸?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이 그 회사령도 회사령 허가제입니까? 허가제, 회사령 허가제가 나왔던 건 1910년대가 되겠고요. 토지조사사업도 1910년대 내용이 되겠죠. 자, 30~40년대 이야기, 뭐 40년대 이야기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38번인데요. 자, 오이영 신송식이라고 하는 두 분의 독립운동가가 나오셨습니다. 이두 분은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던 충칭에서 창립된, 아까 이야기했던 거네요. 바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쵸? 대일 선전포고 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특히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가지고 인도 전선에도 투입되고 영국군과 연합작전 벌였고요. 훗날 그 미국 OSS의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던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오답 선지들도 하나하나 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는 군부대를 좀다 확인했으면 좋겠어. 오답할 때 알았지? 자, 영릉가 전투는요, 남만주의 조선 혁명군. 양세본 장군이 그랬던 조선 혁명군이 되겠고, 중국의 팔로군의 혁명이죠, 팔로군.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북한 이민군으로 흡수가 되는 화북지대의 조선 의용군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이 무장부대였다. 우리 관내에서 조직됐던 건 한코우, 우한시, 코로나 터진 데, 거기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관내 한일 무장부대, 조선 의용대가 되겠죠. 저는 의용대랑 의용군대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했던, 자유시 참변, 간도 참변 이후죠. 간도 참변 이후 밀산부에서 집결되고 나중에 자유시를 이동했던 건, 대한 독립군 하면 아닙니다. 대한 독립군 하면은, 대한 독립군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의 주력 부대고, 밀산부에서 재집결해서 세운 건 대한 독립군 단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군부대 이름을 좀 써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암기해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쵸?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조국 흥망의 관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민족 자결을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자, 김구 선생과 김규식이 남북 정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즉,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님의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정말 뜨거운 운동이었죠. 물론 북한의 어떤 소극적 태도로 실패했고요. 그렇죠. 이미 분단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성공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거 의미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쵸? 역사는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과목이 아니야. 그쵸? 실패하더라도 성과가 없었다더라도 그 움직임에서 우리는 역사적 의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역사 학습의 또 하나의 이유 아닙니까? 자, 허정의 과도 정부가 만들어졌던 건4.19 혁명 이유가 되는 거야. 지금 배경 물어봤어. 원인.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 이거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박정희 유신헌법. 자,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서 사실상 분단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김구 선생님이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남북 협상을 주도하셨던 거죠. 유상매수 유상분배는요, 이 농지개혁법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박스 이유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보안법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도 한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고요. 40번 넘어가 볼까요? 별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40번 문제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어렸을 것 같아. 사료 문제가 나왔어. 사료 문제. 자, 가시기는 여러분들, 이게 에치슨 선언이야. 50년 1월달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던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죠. 그 에치슨 라인이 이거 아닙니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극동방위선은요, 알료산 일대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로 이어진다. 대만과 대한민국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지. 뭐 6.25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북한이 오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상호적 합의에 따라서 미 합중국의 육군 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 합중국은 이걸 수락한다.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 얘기 될것 같아. 한미 상호 방위조. 한미 상호 방위조는요, 6.25전쟁이 끝난 53년 7월 27일 이후야. 10월달에 있었던 거죠. 10월 1일인가 그럴 거야. 이날이 국군의 날이기도 하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자, 여러분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사이 물어보는 거니까 6.25전쟁과 관련된 스토리를 찾으면 돼. 자, 6.25전쟁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중, 자,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도에 있는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북진 통일을 계속 외치지 않았습니까? 정답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가 이전, 가 이전, 가 이전이 되는 거야. 트루먼 독트린 특히 47년 3월달의 이야기고, 오케이? 자,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는요, 이건 여러분들 66년이니까 그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거죠. 관련 없는 내용이야, 이것도. 알았지? 정답은 5번. 자, 그다음 41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현대사 쭉쭉쭉 나오는구나. 현대사. 자, 이대선. 야,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어.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야, 우리 학생들. 진짜.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솔직히 이제 연도를 알면 참 좋긴 한데, 연도를 굳이 모르더라도 선생님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이 선거 벽보 포스터가 너무 유명해. 못 살게 다 갈아보자. 자,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신익희, 부통령 후보라는 장면이 나왔던 거. 자, 이게 3대 대선이거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구호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3대 대선 구호야. 자,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죠. 이때는 초창기에는 48년, 그리고 더한 다음에 52년. 그죠? 또 다음에 54년입니까? 56년이지. 그쵸? 왜? 더하기 4니까. 더하기 4. 그래요? 뭐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우리나라 1대, 2대, 3대. 이 3대 대통령 때 이때 나오는 거야. 56년이 56년.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뭐 있었죠? 54년에 4.45입결이야. 4.45입결. 그러니까 4.45입결은 답이 될수 없어. 맞죠? 4.45입결은 초대 대통령이 안에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니까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5번을 고른 친구들은 공부 어느 정도 하긴 한 건데 지금 헷갈린 거야. 그치? 그럼 답은 뭐냐? 56년 이후를 물어봐야 돼. 지금 문제는 이유야. 이유. 이유. 56년 3대 대선 이유란 말이지.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들? 아, 진보당 사건이야, 진보당 사건. 맞죠, 진보당 사건. 자, 신익희 선생님이 급사했고, 여기 조봉암 보입니까, 희미하게. 야, 이거 진짜 완전 깨알 같은 힌트였어. 좀, 보일 때말 듯. 자, 3대 대선 때 조봉암이 선전합니다. 스타로 떠올라요. 조봉암이 혁신계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진보당을 만드는데, 자, 이승만은 새롭게 정적으로 떠오른 이 조봉암을 제거해버리죠. 그게 바로 조봉암. 정말 제가 했던 진보당 사건 아닙니까? 답 2번이에요, 2번. 자, 국민방위군이 폭로했던 건 이승만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51년에 있었던 국회에서 발표됐던 그 논의였고요. 반민특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있던 건 반민특위 48년이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를 개편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그 해방 이후 되니까 45년 이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정답은 누가 뭐래도 2번입니다. 오케이?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자, 42번도 마찬가지로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가도 못한단 말이냐.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밑줄 쫙 가자 북으로 오랴 남으로. 여러분 이 구호 배워주셔야 돼요. 바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허정의 과도내각을 거쳐서 그렇지 장면정부 때 나왔던 구호야. 이 장면정부 때는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학생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 교사들의 요구, 민중들의 요구 여러 가지 속에서 특히 이제 움츠려들었던 그동안 억눌렸던 그 평화통일에 대한 구호 속에서 혁신통일, 혁신계 통일론, 뭐라 그럴까? 중립파 통일론이 대두됐다라고 하는데, 바로 4.19혁명 이후지. 장면적으니까 이거 문제는 쉬웠네. 연표 자체는 쉬웠어. 그렇지? 답은 3번. 너무 좋은 문제야. 너무 좋은 문제. 자, 43번 갈게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야. 이것도 솔직히 쉬운 내용은 아니야. 이거 쉬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사료 박스가 결국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왜냐면 사체를 동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있었냐면 72년도에 있었다. 83 조치라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정부 때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던 거야. 금리를 동결해주고, 막 그랬던 사건인데, 자, 중요한 건, 뭐 경복속도로가 키워드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솔직히. 출제위원들께서는 이걸 키워드로 던져줬을 것 같아. 그래서 83 조치를 알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박진 대통령 때 있었던 내용을 골라야 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연계 끝났죠. 답 1번입니다. 1번. 한미 FTA는 노무현 때고, 자, 신한공사 미군정 때 이야기고요. 자, 최저임금위원회도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말년에 처음 창설됐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는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야기죠. 정답은 1번. 44번 문제도 1987 영화를 본다면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 1897 아니지. 1987 영화를 보면 할수 있는 거. 자, 바로 민주헌법 쟁취운동본부를 설립했다. 그리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천주교 정의 사제 구현단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고요. 맞죠? 60국민대회라던가 정말 1987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걸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죠. 호원철폐 국제타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 가슴 그 진짜. 야, 여러분 5번이 넣어봐. 5번. 자, 신군부 비상계엄 5.18, 5.18, 4.19, 3.1 민주구국선언은 76년에 있었던 그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45번입니다. 와우, 도라산. 저기 어딥니까? 파주에 가면 도라전망대도 있고 그런데, 자, 경의선 보건사업. 자, 북한과의 교류 속에서 자 있었던 이야기죠. 김대중 대통령이 딱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DJ 김대중 뭐야? 대놓고 사진을 김대중 대통령 사진 넣어줬어. 김대중 대통령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77선언은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야, 노태우. 전두환. 6.15 남북선언 전두 박정희 아 DJ니까 3번이면 3번. 자, 남북 조절위원회는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이후의 결과값이니까 박정희 정부 때. 남북 사이 화해 불가침 및 교류 촉진. 자, 남북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 기본을 지키자고 했던 기본 합의서니까 이거 노태우예요, 이것도 노태우 때 이야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또 통일 문제 항상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45번이 그러한 문제였고요. 자, 46번. 신유형 문제였습니다. 신유형 문제. 자, 여러분들 기억이 태종 무효랑 김춘추종. 맞아요. 백제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태종. 자, 고려의 태조는요. 건국의 위협을 잃었다. 맞죠? 후삼국도 통일했었고, 그 다음에 디귿 정조는 탕평 정책을 실시했다. 맞죠? 리을이 충렬왕이야. 충자붙었던 건 원나라 간섭기 때 이야기죠? 여러분은 광해군이 쫓겨났던 건 인조반정이잖아. 우리 아까 나왔었는데, 문제 앞에서. 그쵸? 그 다음에 중종반정은 여러분들, 연산군이 쫓겨났던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재밌는 문제였어. 내신 문제 같아. 이건 하늘고 문제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내신 문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47번 문제. 몽골 침략에 맞섰다. 특히 몽골 침략에 맞섰을 때 김윤우가 이 몽골 침략에 맞서 충주성상 방어할 때 노비의 문서를 불태웠다라고 해서 사기를 높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요. 자, 국무기무처 총재 김홍집이 신분제 폐지를 폐지하여 신분제 폐지, 노비에 관한 법을 폐지했다. 뭐 이런 내용들 노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노비는 기본적으로 재산 취급 받았습니다. 사고 팔수 있었어요. 매매. 그리고 상속 될수 있었고요. 누구한테도 질수 있는 이런 증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노비죠. 노비는 그리고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 노비는요, 의무가 없다.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도 안 간다. 이게 노비의 특징 아닙니까?
자, 노비에 관한 키워드들 기억하시면서 선택지 볼게요. 자, 등란으로 불렸던 건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신라의 골품 제도의 육두품. 자, 향소 부국이 거주했던 건요. 향소 부국민들입니다. 그들은 노비가 아니야. 천민이 아니야. 일반 백성인데 좀더 차별 대우를 받았던 거죠. 자, 조선시대 때 봉수와 역졸의 업무를, 이들을, 그러니까 신분은 양민이었는데 역할이 천하다 그래서 좀 천시되었던 신량 역천인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은 양인인데 역할이 천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역시 노비가 아니야. 노비 아닙니다. 2번과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노비라고 착각하면 안 돼.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이들 천민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통청운동으로서, 자, 이건 서얼입니다. 서얼. 그쵸? 서얼, 서얼. 오케이? 서얼이라고 하는 신분들이 통청운동을 전개해서 청요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오케이? 청요직 진출은 서얼이야. 청서, 청서해라. 청서해라.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조선 순조 때 1801년 약 6만여 명의 공노비를 해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시풍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이게 삼진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삼진을.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런 문제는 한능검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뭐 문화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 삼진날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히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센스로 푼다면 3번. 3이야, 3. 이렇게 풀어도 돼. 알았지? 아, 진짜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49번. 49번 어려운 문제였어요. 별표. 와. 이번에 신유형들이 많이 나왔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중고등학교 내신 문제랑 비슷하다라고 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도 신유형이야, 신유형. 자, 여러분, 전라도라고 하는 명칭이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야, 합성어. 특히 금성산과 나주. 하, 영산강 끼고 있고요. 후삼국 시대 때 나주가 이제 또 격전지였고. 나주하면 또 뭘로 유명하죠, 여러분? 사과 아니야? 사과 아니야. 뭐, 뭘로 유명해요? 그쵸, 배, 배, 배. 배로 유명하죠, 배, 배. 배로 유명한데요. 또 나주 아닙니까? 자, 나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나주가 어디냐면 전라도 나주가 목포 위에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 광주 밑에 있으니까. 아무튼 밑에 있어, 전라도. 오케이? 점이 잘안 보이나? 나주, 나주. 자, 인조가 피신하여 천공과 항전했던 곳은요, 어딥니까? 남한산성이죠. 서울에 있어요.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다. 자, 우리 유인석이라고 한다면 이소훈과 유인석. 대표적인 을미의병 때 의병장대이죠. 충북 제천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문부 아까 나왔습니다. 이야기했죠. 정문부와 정봉 헷갈리지 말라고. 정문부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방에서 북관대첩으로 이룬, 함경도, 함경도. 자, 국채보상운동은요, 대구에서 시작됐던 애국계몽운동이었죠.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왕건이 후고구려의 신하였던 시절에, 맞죠? 그 궁예의 신하였던 시절에, 자, 바로 이 나주를 장악하게 돼요. 그 나주에서 그 나주에 있는 나주 오씨, 장왕 오씨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주의 귀족이었던 오다련의 딸과 결혼해요. 5번이죠. 나주. 자, 마지막 대망의 50번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문제면, 아니,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아, 무슨 노래야, 씨. 독도, 독도. 자, 독도. 자, 여러분. 다 독도 이야기 맞아. 옳지 않은 거. 밑줄을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적이었던 건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1885년 거문도 사건, 거문도라는 절이야. 그쵸? 그 나머지 1번, 2번, 1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선지니까 내용 확인하시면서 자, 독도에 대한 내용, 워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오늘 58회 한능검 시험 해설 강의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와,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쳤던 문제들 있죠? 신유형이지만 앞으로 59회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의 센세이션 암기 비법과 풀이 해설은요,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59회 때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